안녕하세요, 샌 작가입니다. 저 책 나왔어요. 사실 작년 연말에 출간을 했는데 이제야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출간 준비는 2020년 작년 봄부터 시작됐어요. 출판사로부터 포스터북 제작 제안 메일을 받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작업하여 11월 2일 정식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간과 동시에 강남 교보문고나 반달서림서점, 파르나스몰 등 여러 건의 전시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 소식들도 전하지 못했네요. 출판사도 모르는 샌 작가의 포스터북 1화가 있어요. 작년 3월 춘천으로 여행을 갔다가 들렸던 북카페에서 처음 포스터북을 보게 됐어요. 화해 작가님과 강한 작가님의 포스터북이었죠. 두 분 다 너무 유명한 작가님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 속초를 갔다 잠시 들렸던 문우당 서림 서점에서 키미앤 이리 작가님의 포스터북을 봤고요. 연이어 멋진 작가님들의 포스터북을 보니 샌 작가 그림으로 채워진 포스터북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며칠 뒤 정말 출판사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게 됐어요. 샌 작가 포스터북 제작 제안 메일이요. 이번 영상의 반려는 오후 3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두 언니가 정원 들판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기지개를 켜듯 활짝 펼친 두 팔로 머리를 가지런히 받치고 있습니다. 햇살 즐기기가 너무 좋았던 9월 작업 영상이에요. 이번 삽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유로움을 상징하는 두 언니의 기지개 켜는 동작입니다. 햇살 받은 잔디와 언니들을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림 전체적인 분위기가 포근하고 따뜻했으면 했죠. 생각보다 그림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집의 외부는 누디한 색의 페인트로 결정했고 집안을 화사하게 바꿔주는 아이보리색 커튼을 달아줬어요. 언니들이 돋보이도록 의자는 하얗고 구조적으로 디자인했어요. 다시 작업을 이어나가 볼게요. 정원의 잔디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잔디 묘사를 합니다. 그림자로 표현하는 짙은 녹색부터 따뜻한 녹색, 하늘색, 연녹색 등 다양한 색으로 잔디를 표현합니다. 짠!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주세요. 두 언니의 동생 샤론스톤을 그려볼게요. 언니들과 함께 일광욕을 즐기며 단잠에 빠져있어요. 밝은 영역에 검정색으로 무언가를 그리는 희열. 좋습니다. 그림에 바람을 넣는 것 어렵지 않아요. 샌 작가가 좋아하는 링 귀걸이도 걸어줄게요. 집안 남은 공간도 채색합니다. 발코니에 안전봉도 설치하고요. 발코니에서 기르는 화분도 그려줄게요. 마당에 길게 자란 잔디도 표현해주고요. 햇살이 닿는 곳은 밝은 잔디로. 다시 어둡게. 개인적으로 이번 삽화 작업을 하면서 너무 평온하고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그림의 힘. 작업이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작업 완성!
드럼 스킨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같이 외근 나가요. 온다고 해서 다 준비해놓고 있었지. 더보기란에 스킨십 정보 남겨드릴게요. 그럼 선작가는 더 재미있는 작업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